감칭한 다는 연기로 늘 극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배우 이종남언니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원래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.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줌바클리 같이 하자. 또 탁구도 해보고요. 또 골프도 해보고 다 했어요. 집이 헬스클럽이야. 이거 쉽대. 어? 나 집이 헬스클럽이야. 이렇게 안에서 해봐야. 그러다 보니까 뼈 침투가 좀 변하면서 이게 정말 고민이 돼요. 가사에 이렇게 현장에 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. 아프다고 해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. 맞아요. 네. 그래도 요즘 남자들이 그래도 가사에를 좀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마음 넘어가면서부터 네. 설거지는 남자가. 그래, 그렇게 해야 돼. 어머나. 나름대로 꿈을 꾸잖아. 야, 이거 진짜 새벽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고 싶다. 네. 그 꿈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. 아,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어요? 그럼요, 가능하죠. 바로.